코로나19로 전례 없는 경기 침체 상황에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상황을 비상경제 시국으로 진단하고 코로나19로 위축됐던 소비 심리가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되살아나고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 시행 계획을 중심으로 정부는 7월 26일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을 위해서 코로나19 피해 지원 3종 패키지를 준비했는데요. 지금부터 어떤 지원들이 있는지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 드릴 테니까 모두 주목해 주세요. 먼저 상생국민 지원금으로 1인 가구는 25만 원, 2인 가구는 50만 원, 3인 가구 75만 원, 4인 가구는 100만 원. 이렇게 국민 1인당 25만 원씩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다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지난 6월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 하위 80%만 받을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도 받을 수 있도록 완화된 기준에 특례 적용이 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우리 국민 전체의 약 88%가 상생국민 지원금을 받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지원금은 어떤 방법으로 받을지 궁금하시죠?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로 받을 경우 사용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하거나 카드연계은행을 직접 방문해 신청서를 쓰면 되고요. 선불카드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는다면 지자체 홈페이지나 주소지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다만 미성년자는 세대주를 통해 지급하고요. 이미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혹은 한부모 가족 등으로 지원을 받는 분들은 요건 충족 시 1인당 10만 원씩 추가 지원이 됩니다. 지원금은 코로나19 방역 상황을 고려하여 방역당국과 협의해 지급 시기가 결정되는데요. 지난번처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 등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는 점 주의해주세요.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을 해주는데요. 집합금지 조치를 받은 소상공인은 최대 2천만 원, 영업시간 제한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은 최대 900만 원, 또 2020년 평균 매출액이 2019년 대비 10% 이상 감소한 업종은 최대 400만 원까지 지원이 됩니다. 지급은 신속하게 8월 17일 화요일부터 시작될 예정이고요. 올해 신규 창업하신 분들도 가능하니까 꼭 신청하세요. 그리고 소상공인들을 위한 또 다른 지원! 소상공인 손실보상도 있는데요. 2021년 7월 7일 이후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손실이 생긴 소상공인들에게 피해 규모와 비례해서 맞춤형으로 보상해줍니다. 2019년 매출을 기준으로 방역조치 기간 중에 줄어든 소득을 지원할 예정인데요. 인건비와 임차료 같은 고정비용도 별도로 산정을 해준다고 합니다. 신청은 온라인 통합관리 시스템이나 오프라인에서는 지자체에서 가능하고 심사를 거쳐 지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상생소비지원금은 2021년 2분기보다 월 평균 카드 사용액이 3% 초과한 경우 카드 사용액의 10%를 현금성 충전금, 캐시백으로 환급해줄 계획인데요. 1인당 2개월간 1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데 골목 상권, 소상공인 소비 활성화를 위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주점 등의 사용 금액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 알고 계세요? 코로나19로 피해가 심각한 국민을 지원하기 위해서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지급한 재난지원금 중에 가장 많은 예산을 마련했는데요. 국민 모두가 힘든 이때 많은 도움이 되겠죠? 코로나와 무더위로 후끈 달아올랐던 마음 지원금으로 시원하게 식혀보면서 다 함께 힘 좀 내볼까요? 대한민국!